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키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 조작법은 좌측에 하단 쪽에 보시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점프. 그리고 시점 변경은 그 옆에 그 칼 같이 생긴 거 옆에. 자, 여기 보시면 마우스 이쪽에 있는 거 이게 시점 조정.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하면 점프에다가 구를 수 있어요. 이거는 워리오만의 구를 수 있는 요 유일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약을 세팅하실 때 물약을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물약을 세팅하실 때 물약을 이렇게 하고 킥바이 등록 그러면 킥바이 이쪽에 하단에 위치한 킥바이 등록이 됩니다. 키 설정은 뭐 앱 플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보시면 클릭 공격, 클릭 이동, 요거는 혹시나 이제 PC 사용하시게 되면 클릭 이동 요거는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 이동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눌러서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 키보드로 움직이는 것과 상반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월정액 요거는 사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이고요. 예, 가끔씩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 이제 뜨는 게 있어요. 만다라 상에 요것도 이제 1100원부터 이제 다음에 사면 5500원 이제 과금을 조금 약간 유도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과금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접속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모험을 클릭하시고요. 모험.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험 상단 우측에 보시면 모음이 있습니다. 모음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1, 2캐스트를 클릭을 하세요. 1, 2캐스트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캐스트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추천 이벤트를 클릭을 할게요. 추천 이벤트는 어린날 패착기와 어린날 소원 리스트가 있는데 소원 리스트는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소원 리스트를 받으면 재료를 바로바로 주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전드 무기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나와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어린이날 패착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NPC한테 가게 되면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어디 마을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맵을 여기 우측에 맵 보시죠. 이걸 클릭 한번 하시면요 여기 지구부 모양이 왼쪽에 또 보여요. 요걸 클릭하시고 만약에 하늘의 수 여기 하늘의 재단이야. 그럼 하늘의 재단 이동하셔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하늘의 재단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근처에 펫이 있어요. 펫을 찾아서 자,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펫이 없네. 이럴 리가 없는데. 12시에 오픈을 해서 아마 지금 안 나타나나? 그런 것 같아. 지금 펫이 안 나타나네. 원래 이렇게 이동하면 펫이 보여요. 펫이 보이면 가서 퀘스트 수락을 하시고, 퀘스트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 퀘스트가 완료가 될 때까지 있으면 퀘스트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건 요게 이제 두 개 이제 요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일 퀘스트 1일 이벤트라고 해서 시련 던전. 시련 던전은 그냥 이동 누르시고 자 자동 매치 누르시면 알아서 파티장 따라서 뭐 완료가 되는데 이거는 정신밥 뭐 나는 좀 1시간 정도 쉴 거야 그러면 요걸로 해서 완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 격투장은 가서 싸움 하시는 거 5번 하루에 5번 싸움 하실 수 있고 운송 퀘스트는 운송 가서
운송을 받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좋은 건 없고요. 폭주 엘레멘탈, 이거는 또 이제 파티를 해서 한 4명 정도, 3명 정도 파티를 해서 폭주하는 엘레멘탈을 찾아서 처치하는 거고요. 고대신물은 안 해봤어요. 고대신물 아직 안 해봤는데 요건 이번에 나온 퀘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 이벤트도 이거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엘레멘탈 킹은 그 폭주한 이 엘레멘탈보다 조금 약간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풀파티로 가서 잡는 것을 좀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워리어를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탱커가 있어야지 좀 더 내가 안 맞거든. 일단 내가 안 맞아야지 살 수가 있어. 근데 죽으면 또 퀘스트가 완료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탱커를 데리고 가세요. 워리어. 그리고 이거 수석책을, 진영에 가서 수석책을 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30레벨이 달성을 하면 진영에 가서 수석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 진영에 가서 이렇게 하고 수석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에 가서 이렇게 수석책을 받고, 자, 퀘스트를 진행을 이렇게 하죠. 지가 가요, 알아서. 근데 이쪽은 진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당연히 적군들이 있어요. 적군들이 여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혼자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우리 여러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여기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몸 클릭하시고 명성을 보시면, 명성을 쌓아야지 이런 템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명성을 최대한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명성 쌓는 거 잊지 마세요. 각 마을별로 쌓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영에서도 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적 죽었네. 일단 여기서 채집이 돼서 저기 갖다 주면 되는 건데, 딱 두 번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두 번.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따 갖다 줄 거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진영 어포 같은 걸 이제 모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사냥을 해서 어포를 모을 수가 있어요. 명예 포인트나 뭐 이런 걸 모을 수가 있는데, 저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 적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좀 많아야지 좀 약간 이게 좀 잡는 게 좀 빨라. 혼자서 잡으려고 하면 좀 약간 오래 걸리거든. 근데 일단 워리어로 한다는 자체가 좀 약간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오래 잡네. 씨. 한 마리만 잡고 이동을 할게요. 자, 거기 보이죠? 골드샤인의 명예 포인트를 획득했다고 뜨죠? 이런 식으로 골드샤인 명예 포인트와 10포인트 이걸 획득할 수가 있고요. 채팅창은 여기 클릭을 해서 채팅을 하실 수 있어요. 월드 지역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할 수 있고, 자, 다시 이동할게요. 저는 그리고 채집한 것을 갖다 주면 완료가 뜨고요. 진영 훈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받고, 자, 명성이 진급이 됐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하셔서 진영 채굴을 하시고 또 가요. 이건 좀 안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편집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만능상인 여기 뜨거든요. 만능상인은 시간대별로 뜨긴 뜨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들을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본인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보상이 있는데, 접속보상은 시간대 10분 뭐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체집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건 이제 스킬창에 보시면 우리 특성 스킬 이렇게 찍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 기본 스킬이에요. 기본 스킬. 스킬 장착은 여기 스킬 장착 클릭하셔서 여기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성 스킬. 특성 스킬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찍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그냥 올리긴 했죠. 자, 룬도 이렇게 박으시면, 룬도 원하는 곳에다가 세팅을 해서 누르시면 되고요. 생활 스킬은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이거는 올릴 수 있는 게, 그 어딨냐. 캐릭터장 보면 여기 활력소라고 있어요. 활력소. 자, 활력소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찬다 그러는데 별로 안 찼네. 19밖에 안 찼네. 거의 한 12시간 넘게 리스하고 있었는데, 별로 안 찼네요. 이거는 어디 가서 하냐면, 길드 누르시고요. 길드 방문을 하시면, 자, 길드 방문을 이렇게 하시면, 길드 저기 가서 뭐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길드 방문하시면 여기 앞에 채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채집을 하시면 됩니다. 채집. 간단하게 채집하시고, 지금 채집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채집을 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등급이 올라가요. 자, 요 15레벨. 자, 맞는 등급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112캐드도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던전을 들어가야 돼요. 던전은 3개의 던전밖에 인정이 안 돼요. 3개의 던전만 했을 때그 뭐야 아이템이 드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렙 던전, 요 10레벨 던전을 제외하고 까마귀, 해돋이, 섬조재단, 도둑령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셔서 던전에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드가 있는데 레이드가 지금 SS 장벽이라고 있는데 이게 일반 그리고 영웅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도전하실 거면 도전하시면 돼요.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니까 이거는 하시고 싶은 사람 하세요. 굳이 이거는 강제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규모 전투가 하나 있어. 또 명성에 보면 여기 신풍의 계곡이 있거든요. 신풍의 계곡 여기 가서 저녁 이제 6시부터 23시까지 이건 하는 건데, 그리고 12시부터 14시까지도 하고,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는 거야.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하고 신풍곡, 수호차협곡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꼭 하셔갖고 이걸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뭐 있는데, 어디더라? 여기 있다. 이게 학습자 퀴즈가 있는데 이거 학습자 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학습자 퀴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이거 만지면 경험치도 올라가고 그것도 올라와요. 하피가 긴 날개를 가진 조류형 생물입니다. 다음 중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을까? 정답. 자, 실험 도중 발생한 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된 약제사 클린의 진술사가 자신의 탈 것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중 클린애가 있는 던전은 여기 아닐까? 정답. 자, 캡틴 얀은 까만 돛 퇴적전의 두목입니다. 다음 중 캡틴 얀이 던전은 어디일까요? 여기겠지? 정답. 윈드 와일드에서 호수가 많습니다. 호수 주위에 무성한 풀들이 있는 북부 리버런 호수는 다음 중 어딜까요? 북부리버런. 여기? 정답. 자, 몽유도의 엘프의 오랜 성지입니다. 섬의 신비로운 힘을 지닌 광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광물들이 많으면 왼쪽. 자, 오케이. 해적선 던전은 음험한 분위기에서 물씬을 풍깁니다. 다음 중 해적선 던전은 어딜까요? 해적선 던전은 오른쪽. 왼쪽이었어. 아, 나 진짜.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스크램블 고지의 도둑들의 소굴입니다. 여기. 정답.
랠른 부두에 출발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테이슨까지 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절 랠른 부두는 어딘가요? 여기겠지? 여기네? 아이, 진짜. 잘못 눌렀어. 두 번 눌렀어, 연속으로. 아름다운 용사의 신규 무대의 그녀들의 전설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중 그녀의 영지는 어떨까요? 저기?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 명성하고 이런 게 올라가요. 이런 거는 언제 하라고?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할 게 없다. 그럼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지도 맵을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 퀘스트 같은 게 떠요. 그러면 그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께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 있나? 그리고 친구 등록은 친구가 그냥 여기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용하다 보면 여기 무슨 코드를 적는 애들이 있어. 뭐 접속 코드, 뭐 이렇게 초대 코드 뭐 그런 거 있거든? 그거는 왜 나왔냐면, 이게 아닌데. 여기 왜 없지? 그건 어딨냐면, 안 보이는데? 그건 어딨지? 안 보이네. 원래 여기 보면, 월 정액 뭐 어쩌고저쩌고 있거든?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도 이게 적응이 아직 안 돼갖고, 들어가는 법 모르겠네. 다른 마을로 이동하면 되려나? 저기 보이네. 여기 월 정액 보면, 접속 보상은 항상 받으시고요. 이거 받으시고, 여기 보면 용사의 코드가 있어. 이거 나의 코드. 자. 이게 나의 코드인데, 이거 나의 코드를 ZM267864를 초대 코드 입력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다 등록을 하세요. 저렙일 경우 등록을 하시면 20레벨 달성하면 나한테 요런 거죠. 30레벨, 35레벨 달성하시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거든요. 이거 뭐 혹시나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요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쿠폰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다 쿠폰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랭킹 선물이라는 게 있어. 무기 랭킹 선물도 주는 게 있으니까 무기 랭킹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무기 랭킹 선물은 일단 요 사람이 1등이야. 샤이니 장군 일단 10위권 안에 들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전부 다 레전드 무기야. 레전드 무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장비 사는 거는 우리 아까 명성을 제가 쌓는다 그랬잖아요. 명성을 쌓으면 명성을 쌓아서 여기 보면 명성 아이템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명성을 쌓으면 여기 이렇게 뚜껑 같이 열려요. 그러면 이거 황망의 두구, 황망의 암호 이런 식으로 해서 보라색 템을 살 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런 식으로 사시면 돼요. 전 이것도 살 수 있네요.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 보면. 자, 팔찌를 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리면 다 사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무기, 뭐 무기는 없더라고. 근데 액세서리나 뭐 그런 거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는 샀으니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요거를 샀잖아.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될 거예요. 장착을 했어. 자, 장착을 하니까 이게 평점이 올라가요. 그지? 캐릭터 누르는 게 아니구나. 장비를 누르면 평점이 있어. 나는 지금 11714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련을 할 거야. 세련이 뭐냐면 세련을 해서 옵션을 이제 변경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옵션이 이거야. 지금 물공 3에 마공 1, 마법 저항 0.8인데 솔직히 이 옵션에 나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세련을 누르는 거야. 자, 세련을 이렇게 한번 띵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 자, 힘 3에 정신 3, 물공 1, 물공이 총 4점, 마법 공격은 필요 없고 물회 필요 없고. 자, 다시
자, 물공 1 마공 필요 없고 마법정 1.3은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체련을 눌러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누른가 계속 지력이 5에 물공이 2에 물공 2 어우 완전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점이 222가 나왔어 이 상태로 일단 세련 속성을 확인하고 자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대서시 한번 세련 누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평점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본인의 옵션에 맞춰서 해줘야 돼 본인 옵션 맞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냥 멈추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딱 맞게끔 해서 세팅을 하시면 여기 이제 장착하는 게 있어 자 여기 여기 팔찌에다 장착하는 건데 일단 팔찌에다 장착하는 거 이거 없네 토파즈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싼 거 뭐 달죠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다시면 돼요 저는 거의 지금 마법 저항 세팅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또 다른 거 세팅할 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길드 자 길드 가입하시면 되고요 저희 길드는 퍼스트 길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즐기기 위해서 내가 길드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가입 원하시면 길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랭킹 현재 랭킹도 확인해 드릴게 자 개인 종합 실력 랭킹 현재 34레벨이 최고 레벨이에요 현재 34레벨이 최고 레벨이니까 레벨은 금방 올려요 하루에 뭐 30레벨 31레벨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신 갖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이상 카노프스 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